자바스크립트 초급 과정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지금 이미 기존에 우리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커리큘럼 보시면은 초급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 관련한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기초 과목도 지금 이 과목이에요. 지금 녹화하는 게 여기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 여기도 또 자바스크립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굳이 새로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는 이유는 좀 더 체계적이고 잘 정리된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번 과정의 목표예요. JS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체계적으로 학습. 초급 과정이 있고 초급 다음에 중급 있고 고급이 있습니다만은 초급은 이 과목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한 과목으로 하고 한 과목 중급은 과목 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3개에서 5개 정도 과목으로 하고 고급은 더 많을 겁니다. 10개 과목 정도로 해서 취사 선택에서 볼 수 있도록 공부합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에서는 주로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OOP 특성을 기초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을 상정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이걸 씁니다. 또 보시면은 여기가 몇 페이지냐 하니까 javascript.info javascript.info에 The Modern JavaScript Tutor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쭉 목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쉬운 부분도 있고 한데 주로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번 수업이고 어려운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 중급 과정 그렇죠? Advanced Working with Function 이하는 중급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몇 개가 있나요? 단락이 JavaScript Fundamental 하고 Code Quality 베이직 하고 데이터 타입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게 초급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급 과정은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중급은 Functional Programming Functional Programming 관점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고급은 리액티브 Functional Programming 하고 그리고 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이게 별도의 주제예요. 펑셔널 주제가 따로 있고 리액티브 주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고급 과정에서는 펑셔널과 리액티브를 합쳐서 펑셔널 플러스 리액티브 합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은 지금의 초급 초등학생 중학생 플러스 코딩 경험이 없는 그리고 코딩 초보 자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학습 기간은 3개월 정도 학습 기간은 3개월로 보고 3개월이고 그리고 예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유료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바스크립트 초급 중급 이 과목들은 다 유료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전에 이미 올라가 있는 수업들은 여기 있는 강좌들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냥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강사진들 팀 주피트와 활발하게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부터 올라가는 유료 강의 그렇죠? 요 유료 강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는지는 밑에 나와 있죠.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하고 수강 신청은 지금 바로 말고 아마 조금 이따가 신청을 받게 될 겁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